자, 셋, 둘, 하나. 어쨌든 그 모든 아이템을 그 가져가는 거는 현재까지 뭐 계속 그 하다 보면 계속 그 연구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거 다 먹고 가자. 어차피 맥스 아이템이라 어차피 향후 진행을 위해서라도 저거는 어떻게 타진 거냐? 여기서 한번 띄워주면 저거 안 매달려도 돼요. 여기는 이거 먹고 바로 올라가서 때리고 다 챙기고 가자.
저거 빼먹은 적 가끔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어이 뭐야 원래 보통 이러면 먹히는데 두번 죽은 게 시작할 때 죽은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를 다 해결해야죠. 여기서 마법사를 열어놔야지 다음번에 갈 때도 계속 바로 열려있죠. 아, 네, 어서와요. 그러네요. 드디어 불금. 여기는 오, 3일 뒤에? 아, 그 체육관 다시 그 문 여는 거예요? 오, 그건 다행이다. 드디어 휴관이 풀리는구나. 부럽군요. 지금 프로스포츠는
지금 NBA도 리그 중단돼가지고 진짜 막 해외 스포츠까지 지금 약간 지금 끊길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운동 편성 시간이 아마 줄어서 아, 20명도 안 올대. 솔직히 그러면 좀 그렇겠다. 저 위에는 없고요. 헐, 3주씩이나? 와, 보통 2주경인데 3주씩이면. 근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체육관이면 그 차라리 좀 소수 정예로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사람들 막 너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모르겠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 우리 그 동네 성당에도 그 뭐냐 피트니스 센터 그 운영하는 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헐안 오면 한 명? 한 명이면 거의 개인 지도인데? 거의 개인 지도인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냐, 성당은요, 애초에 그 CBBC 평화방송에서요, 그 아예 며칠 전에 사전 녹화한 거 편집해서 날짜만 맞춰서 TV매임에서 하루에 몇 번씩 원래 방송했거든요? CPBC 온라인에는 그 맨날 새벽에 올라와요. 아, 사실 지금 채팅방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헐, 4명 추가? 교회 나가서?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잘 뛰어야 되거든요. 아이씨, 한번 죽어야 돼. 저거 한개 때문에.
이거 한 개를 못 먹었거든요 아까. 뭐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원래 그 평화방송에서 그 그렇게 뭐냐 미사가 방송이 됐는데 사실 뭐냐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 뭐냐 그 방송으로 미사를 보는 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다들 평화방송 미사라도 보고 있잖아요. 그 나 요즘 그 방송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방송하고 나면요 그 일요일 새벽에 그 새벽 5시에 그 주유미사가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 평화방송에서 새벽 5시에 최초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초 공개는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채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미사를 해. 그런다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뭐냐 지금 기간 연장됐잖아요. 원래 그 2주 동안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 연장돼가지고 사순시기가 지금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술로 해독한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뭐 저도 술이 있다면 저는 말리진 않는데 술집에서 막 부대끼고 마시는 그런 거나 말고요. 모르겠어요. 혼술이라면 방법 있을까? 아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대요. 중국에서는 그 아 클럽은 운영 중단했대요. 지금 서울에 클럽들 다 쉬고 있어. 그 중국에서 술로 해결한다고요. 근데 의약용 그 술은 에탄올이잖아요. 그 의약용 술은 에탄올인데 그 이제 그 공장에서 쓰는 메탄올을 갖다가 마셨대나 뭐래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중국은 그런 나라.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도 연극을 봤구나. 어떤 거 봤어요? 사실 지금 저도 그 뭐냐 역사 관련 영화라서 그 1917? 그 1917 리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요즘 영화관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 PS 파트너? 그 영화에 나왔던 거? 그 PS 파트너 그쵸 영화로 그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알려는 주더라고요. 그 지성씨하고 김하중씨 나왔던 그 영화잖아. 아 배우가 관객한테 진짜로 그 대사를 해요? 근데 사실 연극하고 영화는 그게 차이에요. 연극은 그게 가능하잖아. 그 연극은 관객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게 마음에 들거든 저는. 그래서 가끔 연극 보러 가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가 관종이라 방송을 하죠. 헐 주꾸미 오징어? 그런 역할도 있나? 갑자기 어쨌든 대형 역할이 되게 참신하군요.
어쨌든 그래서 연극에서는 뭔가 그 참여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아, 수위 조절 그 적당하게 여기서 내려가고 아, 그 옷 입은 색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네. 아이고. 저기 왜 달리지? 아, 하트.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 내려갔다가 일부러 죽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죽고 이제 저 위에 있는 팅이 34개죠. 일단은 요 끝에부터 다 훑고 내려가기. 어, 저거 하나 더 하고 가자. 여기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줄을 다 하면 되죠. 오, 저기 매달리네. 안 돼,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열심히 해요? 오, 이런 방법이. 어, 그러면 아, 어차피 쟤 죽여야 되지. 아이고, 다시 올라가야 돼, 어차피. 한 개 남았네. 오케이. 다 챙겼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민감한 게 그래요. 그 약간 헐 때리고 가야 된다 쟤. 아, 연극하면서요? 쩝쩝. 근데 솔직히 그 연기하는 분들은 그 감정이 이입이 되잖아요. 연기하는 분들은 그런데 연기하는 분들은 감정이 이입이 되겠지만 실제로 관객들이 막상 난감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차피 내용을 아는 관객들이니까 또 상관없을라나? 그 배우분들도 되게 관리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위해서 또 그 뭐냐 피지컬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살찐 캐릭터 연기를 해야 되면 그 일부러 막 살찌워야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다이어트 하려면 힘들죠. 예전에 그 설경구 씨가 그 역도산 출연한다고 막 근육 엄청나게 막 키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여간 그것도 대단해요. 몸 만드는 것도. 퍼펙트! 연기를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잖아. 아, 물론 그 김하중 씨가 예전에 그 뭐냐 그 미녀는 괴로워 그거 나왔었을 때 김하중 씨는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수술하고 이뻐지기 전에 그때는 목소리만 출연하고 다른 분이 대역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다 땄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 두 개가 있고요. 올라가서 에이씨 먹고 오케이. 다음에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거. 먹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HP를 일부러 다려야 돼가지고 찍어놓고 여기서 얘네들은 다 훑어놓고 아 저기서 내려가자 그냥. 여기서 얘네들을 때리지를 말고 일부러 맞으면서 자 이제 오 맞을 뻔했다. 떨어지기 전에 아예 좀 약간 야매긴 한데 요 위에는 없죠? 아이고 왜 이 방향으로 튀니?
여기서 위에 두 개 챙기고 아이고 하나 둘 오우씨 맞을 뻔했다 저기를 꼭 맞아요. 24에서 시작했죠? 자, 일단 여기 100개는 다 챙겼고요. 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네. 어쨌든 글쎄요. 야구는 중단 안 되려나? 어쨌든 그 원인이 된 직접적인 단어는 언급을 안 했으니 뭐 노란 딱진 안 먹겠지. 그리고 저기 한 개 남아 있죠? 아이구야 헐 여기는 한 번 더 올 거긴 한데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야. 퍼펙트. 여기서 여기서 고개를 들고 가도 돼요. 살짝 점프. 여기서 늦었다. 어쨌든 여태까지는 다 훑은 것 같고요. 핫. 그대로 내려가. 여기는 밑에 한번 일부러 내려가야 되죠. 여기 너무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때려요.
저거 맞으면 바로 떨어져 죽어요. 98? 개수 잘 맞춰야 되겠다. 일단 여기부터 가고. 99? 100. 솔직히 몇 초 차이 안 나긴 하는데. 가만히 숙이고 있으면 앞으로 가서 12개 자. 저 밑에 그 V자 계곡? 그 계곡에 떨어지면 그 두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생기는데 걔네들 피하는 게 컨트롤이 편하죠. 아
그러게요. 사실 이게 약간 장기레이스라서. 아 그래요. 사실 집에만 있어도 자고 그러면 또 피곤해요. 사실 이게 그 집에 있고만 싶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식구들하고 저하고 또 시차가 다르니까 솔직히 피곤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한번 그거 해볼까? 아니다. 여기서 아 늦었다. 찍어놓고 에이 뭐야. 요즘 여기가 점프가 한 번에 안 돼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내려갔다가 잉잉 뭐야. 난리 났어. 헬리콥터 파워 is for you.
여기서 보험료. 내려갔다가 빼먹을 일은 없는데 여태까지는. 빼먹은 거 없고 그러면 솔직히 이따가 마법사가 애매할 일은 없거든요. 헐, 덜 잘랐다 저기. 기다릴 필요 없죠. 쩔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살았다. 여기는 솔직히 이거 하나 먹으러 갔다가 맞는 경우 있죠. 오우씨, 위험했어요. 결국 한 대 맞죠.
글로 올라가니. 여기서 딱 13개 먹으면 100. 그러니까 그 뭐냐 하드락스 그 세 번째에서 일부러 죽고 나서 거기서 가는 길을 안 빼놓고 여기까지 다 먹으면 여기서 딱 100이 돼요. 안 죽으면 살짝 뛰고 찍어두고 미끄러워서 이렇게 뛰는 게 훨씬 낫구나. 하나. 바로 매달리고. 이제 여기 팅은 다 먹었죠. 헐. 늦었다 늦었다. 쟤를 맞아버렸네. 손에 땀나요. 하나, 둘, 셋. 딱 셋을 세고 잘 그 올라가면 이렇게 맞는데 여기까지 대충 절반. 이제 충격과 공포에 숨겨져 있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갈게요. 아이고. 때렸다. 요 방향은 안 되죠. 그냥 해봤어요. 저거 성공한 사람도 있던데, 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처음에 여기는 마법사를 했죠. 여기는 처음에 마법사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제 여기 충격과 공포였죠. 저쪽은 다 먹었고, 아까 했고, 여기서 아이고,
진짜 여기 근데 그 궁금해서 한번 그냥 따라 아이고 저 올라가야 되지. 궁금해서 한번 그 날아가 봤더니 있는 거였죠? 그리고 요 밑에는 매달렸으니까 아니 아까 뛰었으니까 하나 먹었으니까 스킵.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면 피까지 다 먹고 으이씨. 아까 여기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놓고 이따가 그 텐팅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 위에 건 먹었고요, 아까. 먹었고요. 여기서 뭐야?
있나? 여기서부터 이제 빼먹을 수도 있는구요.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싶은데 그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놓자. 어? 뭐야? 가끔 저거 뜰 때 먹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얘 왜 이리 느려?
그냥 이렇게만 다 때릴게요. 뭐가 한 대가 겹치기 당한 것 같은데. 가만 냅두고. 한 대 겹치기 당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빼먹는구나. 한 번 더. 그리고 저거 맞아도 되더라고요. 맞아도 히트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KO 된 다음에 그 마마의 회전핀하고는 달라가지고 이제는 KO 된 다음에는 그 음표 폭탄은 그 스쳐도 문제가 없어요. 뭐야? 저기를 뛰어야 되는구나. 너무 빨라가지고. 생겼으니까 가자. 먹었고요. 여기서 오우, 왜 거기서 헬리콥터 점프하고 있는 거니? 갈 뻔했다. 저 방법 아마 다시는 안 쓸 것 같긴 해요.
갈 때는 90부 한계가 한참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죠? 그 한계가 기다렸다가 다시 날아야 되죠. 아이고야 여기서 알아야 되죠? 기다렸다가 야, 왜 네 글로 가냐?
아, 늦었다. 잠깐만, 90이야? 그러면 저 위에부터를 못 가겠네요? 먼저 내려가야 되겠네. 혹시 모르니까, 먼저. 여기서 만약에 텐팅이 안 되면 난감해지죠. 해놓길 잘했다. 뭐야? 초반에 뭐냐, 본의 아니게 죽었던 게 두 번 있죠. 근데 의외로 지금, 지금 한 이제 중후반까지는 에러는 없었어요. 다행히 에러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X% 카테고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계획이 안 돼 있던 데서 죽으면 그 마법사 팀도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있겠다. 한 번 더. 이제 여기서는 버그 방제를 위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어.
여기가 이제 조금 끝나면 시간이 많아 많이 남죠. 이러면 또 이 짓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돌아와야 되니까 스폰을 넣고 오케이 한 번에 와라. 내려가. 갔다가 근데 여기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아요. 갔다 오면 일단 갔다 와보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갔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어쩐지 너무 에러가 없다 싶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왔어. 뭐 다행히 다른 데 빼먹은 데는 없는데 아이고 저건 아까 먹었죠?
옆으로 가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 와, 이거를 한번 죽네. 사진은 찍어놓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가야죠. 올라갔다가 매달리고 혹시 모르니까 찍고 다른 거 없죠? 다 찍어놨으니까 가고. 여기서 HP 손실하면 힘든데. 여기가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에이씨. 오, 안 맞았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아이고 둘 하나 둘 끝. 오, 없어졌네. 어차피 여긴 다시 와야 되니까 올라가자. 여기는 더 없죠? 더 없었고. 그 다음에 주먹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게 문제네. 여기서는
여기 위부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달리다가 숙이고 그냥 이게 다예요. 저 자리가 되게 애매한 게 그 아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대박. 그 누가 그 누가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서 그 누가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서 찾았나 봐요. 아, 그 사람이 오우씨 애매해. 빨리 빨리 올라가는 게 나아요. 하필이면 HP가 3개밖에 없으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는데 그게 아니면 근데 그 사람도 진짜 거기서 어떻게 찾았죠? 오, 한 번에 내려갔다. 아,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자, 여기는 떨어지면 즉사고요. 여기는 그냥 내려가면 되고. 제 위에 거부터 때렸네. 됐다. 그대로 내려가서
네, 저기 들어가기 전에 먹었어요. 아예 그 들어가기 전에 링 잡았을 때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그냥 링 잡은 김에 갔다 가자 해가지고. 그래요? 끝까지 안 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주먹을 끌어왔어요. 저기 가끔 못 올라가요. 피는 아까 먹었긴 했는데. 헐, 저기 링 안 생기는 버그가 있네. 어? 뭐야? 지금 그 NBA는 중단됐고요. 그 아예 그 유타 재즈 선수가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챔스하고 유로파는 아직 완전 중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부 16강 라운드에서 그 AS 로마가 유로파 16강을 해야 되는데 스페인이 입국 거부해서 경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UEFA가 이번 주에 회의한대요. 유에파가 이번 주에 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방금 상황은 그래도 초반에 죽어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 아까 진짜 그 펜스 펜타슬론 거기서 첫 번째 거의 다가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10개가 안 돼가지고 이거 먹고 갈게요. 어? 씨, 하나 모자라네? 아, 저 밑에 갔다 오면 되긴 하지. 10개가 안 돼가지고. 이것까지 먹고, 10개. 됐다. 스폰 했다. 그래도, 다행히 거기는 초반이라서 다행이죠. 진짜 아까 아까 그 아마 그 졸고 계신 그 구간에서 첫 번째를 그 거의 다 가서도 한번 죽었거든요. 그 반대쪽 링 가다가. 근데 그전까지는 근데 별 실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 구간 말고는 딱히 대형 사고는 없었어요. 아, 밑에 가는 게 좀 더 편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 위에 거 잡혀서 되거든요. 이게 될 때가 더 많았었는데 거기서 한번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점프를 잘하면 잡혀요. 그 구간이 되게 특이한 게. 아이고. 쟤는 때려놓고 가자. 그쵸? 결국 거기를 가려면 확실한 보험은 사진인가? 아니, 사진을 안 찍고 가가지고 그게 충격이 더 컸거든요. 안 돼! 저거 못 올라가면 죽어야 돼. 이럴 것 같아서 여기도 찍어놨죠. 여기도 찍어놔야 돼,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저기는 그냥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아까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갈 걸. 저기 안 먹은 거 있어서 다시 가야 되지. 이거 여기까진 다 먹었어요. 원래 저기 해놓고 매달려야 되는데 바로. 아까 저 위에 못 올라가서 죽기 전에 다 먹었어요. 뭐 이따 확인해보죠. 뭐 거기만 확인해보고. 아이고 여기도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사진을 찍어놔야 돼. 한번 해볼까? 오 되네? 됐어 먹었으면. 저기 다 먹었으니까 저거 6개 먹다가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찍어놨거든요. 아이고 이런다니까 여기. 좀 애매하다. 그 대형 사고 있어가지고. 헐. 백샷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서 위험한 빌드는 못하겠고. 사실 여기는 뭔가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안 죽는 게 더 힘들죠. 너무 시간이 길어. 왼손으로 아래 방향을 눌러놓고 오른손으로 잠깐 차를 마시는. 한 이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냥 가만히 그 서서 맞을 만한 그 거리에서 서 있으면 되긴 해요. 가까이를 못 가겠어. 내 GP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이쪽이네. 아, 이번 이쪽? 또 겹쳤죠. 위험했다. 어어, Mr. Dark kidnaps Spatilla the Fairy. HP부터 보충을 하고 와야 돼. 잘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는 다 먹어야 되니까 정석대로. 99. 그래도 여기서 100을 넘어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스테이지 그 하다가 팀 계산 잘못되면 다음 스테이지 가서 일부러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음에가 사진 찍고가 팅이 3개밖에 없어서. 이겼으면 안 적어도 되겠다. 이게 되네. 내려갔다가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와야죠. 한 다음에 오케이. 사진 찍지 말고 저기 사진 찍어 놓으면 10개 만들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기 3개밖에 없죠. 저기가.
여기 위험하죠. 기록 깰라면 죽으면 안 되겠다, 이제. 여기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첫 스테이지를 개수를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은 알겠는데 얘를 때려놓고 올라가서 하나? 어이씨, 다시 올라가야 돼, 저기. 하나 빼먹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빨리 먹는 방법이 있었는데. 없죠? 됐어. 그리고 여기는 그 팅 때문에 구름에 일일이 다 밟고 가야 돼요. 됐어, 이제.
어차피 먹을 거긴 하지만. 저게 잡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기록은 못 낼 수도 있겠네. 살짝 뛰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잠깐 한동안 가운데 있다가 저거 내려오고 나면 왼쪽에 미리 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가 헐, 갔다. 저기서 뛰었어야 됐는데. 이런. 한번더보여아좀여유있게먹어놓자팅을내려가자마자15분? 애매한데. 하나 먹고 올라가서
가지고 자 이제 여기부터는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에러 없었어. 지금 손이 되게 습한데요. 한 번은 내려가야 되죠. 먹으려고. 안 되는구나. 저는 됐는데. 하필 또 루틴 또 애매하게 중간에 죽어가지고 이건데 안 뛰어도 되는데 여기. 뭐야? 저렇게 천천히 가도 가끔 저렇게 튀어요. 불안하다. 한번 죽을 것 같아, 왠지. 지금은 또 이게 되네. 일부러 한번 죽었어요. 더 끌기 전에.
되네. 됐다. 오, 이번엔 안 맞았네. 안 죽으면 기록 아닌가? 여기는 팅이 없고 요 스테이지만 팅이 있죠?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일부러 밑으로 오, 기록 간당간당해요. 여기서 라이프를 만들어 놓고 죽으면 안 되죠. 쟤 때려놓고 자, 보험료 됐다. 여기서 그대로 반동으로 달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간당간당 가야겠다. 아, 근데 이제 올 아이템이면 갔다 와야 되죠 여기. 한번 갔다 오고 여기 올라갔다가 됐다. 깨겠다. 라이프 99.
근데 진짜 대형 실수 거의 없어가지고 진짜 간당간당하네요. 한 2-3분 한 1-2분까지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1-2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됐다. 왜 쟤를 맞았지? 뭐야? 빼먹었을 때보다 2분 줄였네요. 네. 그리고 와.